지난주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실 마루를 시공하던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 작업자는 매일 13시간씩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.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. 지난 21일 이곳에서 마루 시공을 하던 4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A씨는 넉 달 전부터 법정 근로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하루 13시간씩 주당 90시간을 일해왔습니다. 동료들은 A씨가 평소 지병이 없었던 만큼 장시간 과로에 내몰려 숨졌다고 주장합니다. 공기가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진짜 힘든데도 주 80시간, 9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쉬고 싶을 때도 못 쉬고, 정말 일요일 쉬고 싶고, 날 밝을 때 퇴근하고 싶습니다. A씨가 이렇게 오래 일했던 건 마루 시공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마루 시공업체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근로자이지만 서류상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마루 시공 단가는 3.3제곱미터당 만 원으로 도배 등 다른 작업에 비해 30%도 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. 30년 전에도 평당 단가가 만 원입니다. 30년이 지난 지금도 만 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3시간, 14시간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. 주 8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건설 마루 노동자들이 제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. 전국의 마루 시공 노동자는 약 5천 명.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.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.